히요시카. 사용설명서. 말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라. 오케이. 너무 예뻐. 그치? 사용설명서. 그냥 바로 꼽아도 되는 거. 네. 이 전기선에다 꼽아서. 동영상을 자주 해서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 내 핸드폰에. 잘 되잖아.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 응. 일단 한번 털고 와. 본체 1번 메인 스위치를 3초 이상 눌려 제품을 켭니다. 오, 켜졌어. 근데 확실히 빨간 거 동글동글한 게좀 낫어. 하자마자. 그거 계속하면 막 피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설마? 내 피부가 검어서 그런가? 유 씨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머물던 오피스텔의 월세를 받는 등 4,700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유 씨가 금융위 공무원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금품을 제공한 기업들 역시 도움을 기대했다고 진술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동생이 취업한 기업이 금융위원장 초청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사적인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뇌물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 비위 혐의와 관련한 청와대 감찰부와 의혹분들이 수집됐고 범죄 사실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아이가 무릎가에 서 있던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사 증거, 범죄 증거를